안녕하세요. 디지털 포터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전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야가라 시스템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에미터는 파운틴으로 하겠습니다. 파운틴을 하시면 이미 이렇게 파티클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건뭐 건드릴 게 없고요. 스폰 레이트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15개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 이게 좀 알아보기 쉽게 랜덤이 아니고 다이렉트 셋으로 해서 한10 정도로 하겠습니다. 10 정도로 해서 입자를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잘못했네요. 매스 모드 제가 했는데, 이 스프라이 사이즈 모드에서 유니폼으로 10으로. 예. 그리고 여기서 컬리전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컬리전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러면 컬리전이 지금 생성되는 게 보입니다. 컬리전이 생성되는 게 보이고요. 지금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수명을 2, 3으로 좀 늘릴게요. 조금 늘리고. 다음, 역시 색깔을 좀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구분하기 쉽게 붉은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한 다음, 프로퍼티스 CPU, 프로퍼티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가 아닙니다. 컬리전에 들어가시면 CPU 컬리전 타입이 레이트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PU에는 레이트레이스도 있고요. 어널리티컬 플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상의 평면, 어떤 가상의 평면을 지금 여기 그리드가 보이시잖아요. 이 그리드처럼 어떤 가상의 평면을 무한이라 그래요. 끝없는 평면을 하나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그 평면에 무조건 이제 파티클이 이제 충돌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가격이 좀 싸답니다. 비용이 좀 싸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빠르다는 얘기겠죠. 레이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 이게 실제로 이게 존재하는 물체, 뭐 구나 아니면 뭐 어떤 오브젝트겠죠. 오브젝트와 실제로 이제 충돌하는, 충돌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쇼 플로우, 프리뷰스 씬 세팅, 여기 들어가셔서 쇼 플로우 하면, 실제로 그 플레인이 하나, 평면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평면에, 거기에 지금 파티클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프리뷰 씬 세팅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 가시면 프리뷰 씬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은 Show Environment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파티클 입자를 제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Show Environment는 껐고요. Environment Color도 역시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검은색으로 지금 낮췄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 컬리전 이벤트가 생기고요. 역시 컬리전 이벤트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벤트 제너레이터 컬리전 이벤트 생성을 해주고요. 컴필레이션 페일드 역시 Properties CPU에 들어가서 require persistent ID 요거 체크해 주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고요. 여기에서 파운틴을 그대로 Ctrl D로 복사를 할게요. 복제를 해서 여기서 show spawn rate는 필요 없고요. initialize shape location도 필요 없습니다.
velocity 이거는 밑으로 가면 되고요. 지금은 밑으로 안 가는데 일단은 다른 것부터 generate collision event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충돌 이벤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generate collision event 없애주고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이벤트 핸들러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벤트 핸들러 추가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벤트 소스 클리젠 이벤트 받고요. 그 다음 위치를 받기 위해서 리시브 클리젠 이벤트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클리젠 이벤트 이제 위치 클리젠이 이제 생성되는 클리젠이 일어난 위치를 이 에미터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파티클 알아보기 쉽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고요. 이벤트 핸들러 프로퍼티스에서 10개 그 다음 스폰 파티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충돌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파티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initialize particle에서 역시 또 유니폼 사이즈를 갖다가 1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랜덤 유니폼으로 해서 1부터 5까지 네. 하고요. 그럼 이렇게 파티클이 지금 생성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파티클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비 같은 거, 뭐 떨어질 때비 같은 효과,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폭탄이 떨어졌을 때 폭발 효과, 뭐 이런 거를 여기서 그 컬리전 이벤트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 포스는 두고요. 벨로시티를 좀 줄이겠습니다. 맥시멈을 100 정도, 아, 미니멈을 100, 맥시멈을 300 정도 줄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에도 벨로시티가 여기에 있는데 이 밑으로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